사고가 잇따라 공포의 도로가 된 청주 산성도로 대책회의가 열린 오늘 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2.5톤 이상 화물차는 산성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SUV 차량.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고 분진이 유리창을 뒤덮더니 주변으로 굴착기 부품이 떨어집니다. 5톤 화물차가 청주 산성도로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싣고 있던 굴착기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3차로에 있던 SUV 차량까지 덮쳐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트럭이 내려오다가 엄청나게 빨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 했는데 2층 거에 차가. 그래서 소리 날라와서 승용차 찍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제 차고. 공교롭게 청주시와 충청북도, 경찰 등이 대책회의를 연 날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새 세 번째, 2009년 개통 이후 40번째 사고. 왜 화물차만 통제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이 즉시 시행됐습니다. 또 다음에 또 정책회의 날짜를 잡아서 또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논의하는 그 사이에 사고는 또 발생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누구도 이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회전 차로와 입체 교차로 개설 등 도로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실사를 해서 그 대안이 나오면 최단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청주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통해 이르면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